아, 2일 전에 웅축이 빼러옴이라는 사진이라 그래야 되나 커뮤니티에 게시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의 후기. 처음에는 44,000원이라고 했습니다. 마취 크림을 바르고 30분 정도 돼야 된다고 했지만 점심시간 1시에 임박하여 별로 아프지는 않고요. 30분 정도 마취만 그래도 그냥 하실래요? 아, 네네.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했습니다. 이도훈님 들어오실게요. 네네. 여기 누우실게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누웠습니다.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톡톡톡 세번 하고 끝났습니다. 아프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기로 지지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프지 않은 느낌. 뭔지 아시죠? 점 부위에 뭐 발라주고 끝났습니다. 고객님 생각보다 작아서 34,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1톡당 11,000원. 그래서 3번 했습니다. 진짜 3번 들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딱 3번 들렸거든요. 1개월 이후 3개월은 안 넘게 오라고 했습니다. 혹시 점이 안 생기면 안 와도 되나요? 그것은 의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오시면은 3,3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3개월 이후에 오면은 똑같은 비용이 나온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현재 저의 점의 상태 빨갛죠? 현재 빨간 상태입니다. 후시딘 바르라 그래서 열심히 바르고 있고요. 아, 그리고 요거 좋습니다. 아, 거짓말처럼 잘 나왔지. 요렇게 해줬습니다. 아, 그리고 아, 이게 누나랑 갔었는데 한 번에 끝나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안 할라 그랬어. 안 할라 그랬는데 하, 다른 것보다 집이랑 좀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또 가야 되는 게 싫어가지고 안 하려고 결국에 하게 되고. 아,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또뭐 없지요. 요 정도인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영상이었습니다. 네.